네, 이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정리했습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오전 양산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낮 11시 기준 양산 지역 미세먼지는 세제곱미터당 220마이크로그램으로 기준치보다 10% 정도 초과했다가 오후 2시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 7부는 한진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는 회사에 59억을 배상을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는 고도의 경영 결단에 의한 것으로 노조의 쟁의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정리해고가 파업을 불러일으킨 만큼 원고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6회 동명대상 시상식이 오늘 오후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경제부문 유일고무 남정태 회장은 30년 넘게 노사 분규 없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등로로, 공공부문의 이영활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부산시 10대 전략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봉사부문 수상자 고영리 회장은 부산 백혈병소아암협회 후원회장으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해온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세종나눔재단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30명을 선발해 3,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세종나눔재단은 지속된 경기 침체로 학생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져 장학생 수와 금액을 늘렸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학기 시작 직전인 1월과 7월에 장학금을 전달합니다.